대구 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교육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 행복 교육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즐거운 몰입이 있는 협력 학습을 정착시켜 행복 역량 교육을 실현합니다. 대구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2016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가 개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엄홍길 휴먼재단과 교육기부 업무협약식을 갖고 엄홍길 대장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시립도서관이 지하철 역사에 시민 행복 문구를 운영합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이 신규 학부모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배우는 협력 학습이 교실 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더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즐거운 몰입이 있는 협력 학습을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효진 리포터가 전합니다. 초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학생들의 토론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선생님 위주의 수업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수업으로 바뀌면서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운 교실 수업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대구시 교육청 행복관에서는 협력학습 실천학교의 교감 및 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협력학습 운영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올해 운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2014년부터 운영된 대구시 교육청의 협력학습은 학생들의 5대 역량 신장과 함께 바른 인성 함양, 수업 태도 개선 등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수업 참관하고 우리도 이제 교실을 방문했을 때전 학생이 수업에 몰입해서 와글와글 하면서 즐겁게 몰입하는 그 수업을 봤을 때한 명의 소외자도 없다는 이제 그 학급 분위기가 아, 참 우리 학교가 바람직하게 또 이렇게 협력학습이 실전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는 또 같이 행복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학생 참여 배움 중심 협력 학습을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난 3월 31일에는 중등 협력 학습 지원단이, 4월 7일에는 초등 협력 학습 지원단이 운영 협의회를 갖고 협력 학습 활성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초등 협력 학습 지원단은 교사 입문 동아리 운영, 입문 정신 수업 활성화 등 입문 소양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과 행복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 중심의 초등평가 3.0 내실화로 협력 학습을 정착할 계획입니다. 교실에는 항상 한두 명의 소외되는 아이들이 항상 있었는데, 협력학습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소통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도 서로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구축해서 선생님들끼리 같이 협력하시고 또 이렇게 연수도 같이 들으시고 하시면서 좀더 발전된 협력학습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중등협력학습지원단은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교실, 하부루타 등으로 찾아가는 교실 수업 개선을 지원합니다. 협력학습의 그 성장의 철학의 기본은 교사의 성장입니다. 교사의 진정한 성장 없는 아이들의 성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학습이 하는 학교는 이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과 심지어 학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배움의 어떤 장,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협력학습 지원단, 협력학습의 핵심적인 요체라고 생각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협력학습의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 협력학습이 단기간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대구에서 5년, 10년 지속이 된다면 대구는 진정한 배움의 어떤 공동체가 되는 지역이 될 거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협력학습에는 단한 명의 소외자도 구경꾼도 없이 모두가 수업에 적극 참여해 배움에 몰입하게 되는데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즐거운 교실 수업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대구 행복교육뉴스 김효진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2016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2016년 제1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가 지난 4월 9일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강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지역 고등학생 68명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8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총 40시간 국제정치와 경제학, 법, 언론 등 사회과학 분야 융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는 영어 능력을 기반으로 사회과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글로벌 리더 인재 양성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융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의 하나로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대구의 교육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엄홍길 휴먼재단과 교육기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엄홍길 대장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과 엄홍길 휴먼재단, KBS 대구총국, 농협 대구영업본부는 지난 4월 4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사랑나눔 소액기부 문화운동 활성화와 네팔 휴먼스쿨 건립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엄홍길 휴먼재단은 교육기부로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대구 학생 등반대회, 대구 경계산 걷기대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며 대구시교육청은 15번째 네팔 휴먼스쿨 건립사업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동전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히말라야의 실제 주인공인 엄홍길 대장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 학생의 따뜻한 사랑 나눔으로 네팔 오지에 학교가 건립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글로벌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립도서관이 지하철 역사에 시민 행복 문고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중앙, 동부, 남부 도서관은 대구 시민의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지하철 역 세 곳에 시민 행복 문고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과 1호선 아양교역, 교대역 내에 위치한 시민행복문고는 역사별로 500여 권의 책이 비치돼 있으며 지하철 운행시간 내 연중무휴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1인당 15일간 대출도 가능하며 자원봉사자가 없을 때의 대출과 반납은 대출대장과 무인 반납함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서관 측은 시민행복문고 운영으로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이 학부모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학부모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6년째 진행되고 있는 달성교육지원청의 특색 사업으로 7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규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교육을 마친 학부모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달성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에서 운영하는 달성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의 해설사로 활동하며 문화유산 이야기와 역사 스토리텔링 해설을 맡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스터디 활동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홍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달성 지역 문화유산 알리기에 앞장서게 됩니다. 다음은 대구교육의 주요 일정과 행사를 안내해드리는 행복톡톡 소식입니다. 사제동행 정나눔 콘테스트가 4월 12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초중고 재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생이 직접 제작한 사제동행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손편지 등을 우편이나 홈페이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49회 과학의 날 행사 재미있는 과학실험 체험 부스가 4월 2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초중고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구과학교육원 생명과학탐구실에서 운영됩니다. 2016 세계 책의 날 행사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9개 대구광역시립도서관에서 운영됩니다. 협력학습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교육 주체로서 협력학습을 함께한다면 대구 교육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수업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 행복 교육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